이번 시간에는 왈츠 4번 패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왈츠 4번 패턴은 1, 2, 3번 패턴과는 정반대로 첫 번째 박에는 액센트가 없고 두 번째 박, 세 번째 박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같은 4분의 3박자 또는 8분의 6박자이지만 액센트가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좀 색다른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노래라도 액센트가 첫 번째 박에 들어간 반주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박, 세 번째 박에 액센트를 넣어서 연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패턴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집중을 잘 하셔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코드 체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A 코드, A7th 코드. 자, A 코드는 2, 3, 4번 손가락으로 누르죠. A7th 코드는 2번, 3번 손가락으로 누릅니다. 자, 2번 손가락은 공통된 손가락이니까 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A 코드에서 A7으로 바뀔 때는 3번, 4번 손가락만 떼고 3번 손가락을 2번 줄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7 코드에서 A 코드로 바꿀 때는 3번 손가락을 뗀 다음에 3번 손가락을 3번 선으로 옮기고 4번 손가락을 2번 선에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4번 패턴으로 A 코드, A7th 코드 체인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A7th 코드와 E 코드 체인지 연습입니다. A7th 코드, E 코드. 자, 역시 4번 패턴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은 E 코드와 E7th 코드입니다. 이건 뭐 아주 쉽죠? E 코드, E7th 코드. 3번 손가락만 눌렀다 뗐다 하면 이 코드와 이 세븐스 코드가 바뀌니까 이건 아주 쉽습니다. 4번 패턴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곡도 마지막 두 마디를 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 마디는, 세 박자를 길게 연주를 하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이제, 마지막 마디에 있는 점 이분음표 앞에 물결 표시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뭐라고 읽으시면 되냐면, 아르페지안도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드음 앞에 이 물결 무늬가 된 기호가 있다면 하프 소리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오른손 피크로 기타 현들을 스쳐 지나가듯이 훑으라는 표시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조금 더.
줄의 울림이 각각 또렷이 들리게, 구분돼서 들리게. 이렇게 되면 순서대로 치는 건 맞지만 거의 이제 동시에 들리잖아요. 근데 이 스윙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두 마디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린 곡들의 곡 끝나는 부분에서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도 나고, 곡의 분위기를 더 살려줄 수 있는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코드 체인지는 그다지 어려운 건 없었죠. 그리고 이제 패턴 자체도 어렵지는 않지만, 앞에서 배웠던 1, 2, 3번 패턴하고 액센트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1번 패턴, 하고 뒤죽박죽 될 수도 있으니까 집중하셔서 약, 강, 강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곡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겠습니다. 악보는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시고요. 또 모음 연주도 한번 들어보시고 박자기 틀어놓고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노래가 익숙하지 않으면 꼭 노래도 꼭 어느 정도 연습을 해놓으시고 기타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는 노래대로 연습하시고, 기타는 처음에는 노래를 부르지 말고, 박자만 세면서, 코드 보고 박자만 세면서 연습하신 다음에, 그 연습이 잘 된다면,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기타를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